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오른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10배 정도 많은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종목들은 확실한 스토리 호재성과 혹은 실적 전망치가 긍정적인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검은 수요일에도 살아남은 자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고 또 리포트 증권사들의 리포트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공시가 나왔었죠.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15%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매출액 전망치는 3조 6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CMO 중에서는 유일하게 23년도의 가이던스를 상향한 기업이 됐습니다. 3분기에 전망치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8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23%, 그리고 영업이익도 3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6% 올라서면서 컨센을 상회하는 기록을 현재 보여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우호적인 환율 효과 그리고 생산 일정에 따른 배치수 증가가 이번 호실적의 주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대부분이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현재 킹달러 현상을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반기까지 매출에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는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향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에 이뤄진 하드리마의 미국 출시뿐만 아니라 솔레리스의 유럽 출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4공장이 본격적으로 전면 가동됨에 따라서 내년의 매출은 4조 원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오늘 나왔던 리포트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조정을 해줬는데요. 또 다른 리포트들 중에서는 모두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리포트에서는 95만 원 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전날 마감 현황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1.4% 오르면서 69만 100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신 소장님과도 함께 확인해 봤던 휴젤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올해 3분기 매출이 좋습니다. 전년 대비도 23% 증가한 1,400억 원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 증가하면서 465억 원대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다가오면서 톡신과 필러의 매출이 동반 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3분기에 톡신은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모두 고성장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올해 중국 쪽으로도 소폭의 회복이 있었고 또 신규 런칭한 호주에서도 지난 분기부터 현재 매출에 발생이 되는 중입니다. 또 올 하반기는 캐나다로도 진출을 할 것으로 출시 목표를 밝히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바로 내년에 미국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조성이 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FDA의 품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도 현재 탄탄한 상황이고 국내외 시장에서 톡신과 그리고 필러의 매출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탄탄한 자리를 잡아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인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소송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증권사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상대 측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문제를 소송전에서 다루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마무리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7% 오르면서 134,4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락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0.07% 하락한 134,3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